백 교수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뭐 여러 차례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언론들의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것인가? 그동안에는 한전 위원장이 본인 얘기대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해서 아마 전대에는 일단 나가지 않는 걸로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전대 출마설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어요. 당권 도전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첫 번째는 이제 사실 4월 16일 날그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들 식사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그 대통령 오찬 요청을 거절했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그런데 5월 3일 날이 비대위원장 할때 김영동 비서실장, 김영동 의원 내지는 당 사무처 당직자 20여 명과 중식당에서 서울시내 중식당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딱 개인적으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생각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딱 잘라서. 그렇죠. 당권에 도전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변에 이 영향력을 넓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방송 매체에 출연을 해서 반드시 당권 도전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채널을 자기는 모아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예전에 심평 그 지금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전당대회를 연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지금 비판을 받았는데, 한동훈 또 위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쟁이라고 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내가 몇 명의 의원들부터 확인을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고 성찰 시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향후에 6월이나 7월 초에 전당대회가 열리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지금 비대위원장이 두달 정도 향후에 위원장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제 향후에 위원장은 그 기간이 끝나는데, 지금 여러 채널로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 목표는 뭐냐? 당권 도전이다. 왜 그러냐? 사실은 2026년도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 4월, 3월 벌써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선이. 이렇다고 하면 본인이 대선의 뜻이 있다는 건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대표에 도전을 안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정치 부재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치는 실무이라는 얘기를 정말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데, 잊혀진 사람이 되면 상당한 희망이 사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모습은 바로 당권 도전의 염두를 두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총선에서 패배했던 김무성 당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이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잊혀진 무슨 사람이 잊혀진 돼버렸고. 사람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움직이거든요. 네, 움직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겠다는 네, 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했어요. 특히 이 전임 이렇게 총선에 패배했던 당대표들은 사라졌고, 무슨 팬이라든가 팬덤이 형성이 안 없습니다. 됐는데, 오히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카페는 위드훈이라는 그런 팬카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이버 팬카페인데요. 예, 총선 전보다 총선 후에 3, 400가 지금 회원이 늘어나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전에 18,000여 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2,000명, 거의 두 배가 넘는 숫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드훈이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카페에 또 관련된 사람은 제가 좀몇 사람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화환이 돌아오라 컴백 한동훈 몇 개가 있었냐면요,
1,000개가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해. 구에서 계속 개고하고 공지를 했는데 나중에는 집회 신고를 내가지고 그 전국에서 천여 개 지금 컴백 한동훈을 부르짖는 이런 그 화환이 이제 도착을 했었는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팬덤, 또 그 보수를 이끌어가는 차기 대표 주자다라고 하는 부분, 여론조사에도 1위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1위고, 거기다가 이 네이버 그 검색량을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한동훈이 이재명 훨씬 많아요. 조국 팬도 훨씬 네. 많다. 배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지금 총선을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팬덤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요. 네. 지금 총선에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도, 그 다음에 무당파, 그 다음에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지금 특히 여권 진영에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면 끝입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으로 나오거나 국회의원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전직 대통령으로 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야권에 대항할 수 있는 차기 주자가 누구인가? 이건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일 수밖에 현재는 없거든요. 뭐 안철수 의원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뭐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현재 상태에서는 네. 상당히 지금 파괴력 있고 강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 지금 전 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 진영 지지층들 이런 분들이 차기 대표 주자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꼽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팬덤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점점 증가하고 커져갈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재라고 성실하게 있는 보수층을 통합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외에는 그렇습니다. 없다는 게 네. 대다수 보수층에 네. 또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당대표 후보로서 압도적 1위가 나오고 또 대권주자로서도 이재명 다음에 2위를 네. 확고히 네. 굳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빼고 다른 사람들 다 합쳐봤자 지지율이 한동훈 하나보다 못하는 그런 상황을 빚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으로서는 이런 상황,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외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한동훈이 영입했던 사람들도 많고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지원 유세에서 덕을 본 사람들도 있고 네. 특히 낙선자 그룹에서는 제일 지금 그래도 한동훈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 아니냐, 특히 낙선자들은 이제 2026년에 지자체 선거에 나갈 수 그렇습니다. 있는 나가려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한동훈하고 이번에 총선 때 같이 유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딱 당대표로 앉아 있는 게 좋지요. 그렇습니다. 공천을 받기도 네. 좋고, 그러면 한동훈은 또 자기 세를 상당한 세를 또 지지 붙이죠. 기반을 전국적으로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낙천 국힘의 낙천 낙선자가 모임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친 한동훈 쪽 그 사람들이거든요. 천목회가 예, 있고 천목회죠. 예. 첫 번째 달 첫 목요일 날 모임을 갖는 겁니다. 천목회. 원해 그 위원장 협의회도 만드는 네, 네, 모양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대표도 선출하고 그런 쪽도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뭔가 교감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힘 쪽을 그 사랑하는 또 지지하는 또 굉장히 그 정치 분석이나 이 정치 컨설턴트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수도권, 소위 말하면 그 중부 수도권에서 지면은 이 패하는 이런 어떤 선거 지형이 있다. 그래서 TK나 PK에 국한한 영남당 이미지를 불식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 차기 대권주자 소위 잠룡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오세훈, 그다음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했던 원희룡, 이분들이 모두 지금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 수도권에 관련된 이런 전략 부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 총선도 수도권 부재였거든요. 예. 이런 측면이 사실은 국힘의 그 총선 참패에 상당한 그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관련한 친한동훈 쪽에서는
상당히 수도권에 이 무게를 둬야 된다고 하는 이런 지금 의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천목회 이 창립 멤버이고 원외위원장 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주도하고 있는 이재영 강동구 네. 위원장이 있습니다. 예, 당협위원장. 예. 이분은 홍준표의 한동훈 공격이 오히려 한동훈의 재등판을 덩치를 더 키우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조기 등판을 네. 판을 깔아줬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공격하는데 한동훈으로서는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공격을 당하다 보면 한동훈은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당권을 잡고 결과적으로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네. 한동훈을 지금 견제를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견제하고 그런 있고요. 사람들과 이 대결을 하려면은 전대에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는 이제 생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그 감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잊혀진 존재는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계산적으로 보면 딱 전당대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임기 내에 당대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2026년도 사실은 올해 지나면 바로 또 다음에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2027년 전반기 대선이면 적어도 6개월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당대표를 출마하지 않았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갈등설을 불식시키고 그다음에 예.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음으로 해서 완벽한 그런 어떤 당 대권에 당권에 도전하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선결을 하고 국민들이나 지지자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100% 불식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예. 그다음에 당권 도전을 하게 되면 무난히 이 당권에 입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원래는 6말 7초에 전당대회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내대표 선출도 미뤄지고 최소한도 전대를 하면은 40일이 소요된다네요. 네. 당은 당규상 그래서 7월 초 전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 달 이상 8월 정도 넘어가야 된다. 네, 늦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 심평 변호사는 한동훈 위원장이 9월로 전대를 연기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걸로 자기는 알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황우여 위원장은 뭐 그런 걸 자기는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고 최소한도 필요한 시간과 또 본인들이 준비하고 결정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늦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황 위원장은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지난 선거 때는 그 뭐 정권 심판론에 맞불로 2조 심판론이라든가 586 심판론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고 오히려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를 봤어야 한다 하면서 은근히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비판적인 점잖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달이 늦어진다고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충분히 그렇죠. 심사숙고해갖고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7월 초가 아닌 9월 달에 이제 그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하면 그동안의 그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책임론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협조를 얻을 수 있거나 또 세력의 이 일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저변을 확대하는 이런 시간들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하는 전략이라든가 당권에 이 나서는 이런 어떤 모양새를 갖추는 그런 시기적으로 볼 때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는 이 당권 도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요소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 사이에 이 여권의 잠룡들이 계속해서 지금 비판하는 모양새 그 강동의 당협위원장입니까? 네. 그 사람이 이재영 예, 네. 이재영 그 당협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 노이즈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은 상품에 대한 가치가 진정성이 알려졌을 때 훨씬 이 소위 말하면은 이 매매가 훨씬 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 판로가 개척이 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여권의 잠룡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네이밍은 점점 커져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한 진정성을 본인이 여러 차례 지금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차기 여권의 희망으로 또 소위 말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한동훈 위원장으로 압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현 시점에서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한동훈 전 위원장의 비판에 앞장선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고대 출신이고 같은 또 단체장을 네, 단체장. 하고 있고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그 시절에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뭐 스카우시아 네, 홍준표 뭐. 시장 같은 경우는 YS가 그렇죠. YS, 정치 YS로. 입문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적극적인 행보를 최근에 보이고 있고, 얼마 전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지난 총선의 참패는 용산 대통령 눈치를 보는 국민의힘 그 자세 때문이다. 또 하나는 그 심판론은 피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 아니냐 하면서 은근히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을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보수에 들어온 용병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또 견제구를 날렸어요. 그런데 지금 황우려 비대위원장의 말대로라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지금 뭐, 위원장으로서는. 예. 지금 5월이니까 예. 벌써 3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관측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한 3개월 정도 공부한 것으로 성찰의 시간은 예. 충분히 가졌다. 예. 숙려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권 도전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더 우세하다고 봐야겠죠. 네. 예. 좀 지켜볼 문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런 논란이 있으면은 나 당권 도전을 안 한다 이렇게 딱 선언해버리면 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한마디도 지금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언론이라든가 또 정치권에서 그런 관측 기사 또 관측의 논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요. 네. 그래서 생각이 있으니까 행동한다. 이렇게 결말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